안녕하세요, 글라라입니다. 오랜만이죠? Q&A 시작해볼게요. 하루에 몇 시간 그림을 그리세요? 이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한번 앉았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앉아있고, 계속 앉아있으면 허리가 좀 아파서 조금 쉬다가 또 하다가 굉장히 끊어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게 제일 안 좋대요. 그래서 지금같이 책 만들 때는 그래도 5시간? 6시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편집까지 하는 거. RGB를 CMYK로 바꾸고, 그것도 포토샵으로 보정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네, 한 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 그리는데. 그다음에 강승아님이 제가 스케치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진짜 스케치는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낙서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뭐 볼펜이나 유성펜 이런 걸로 하기보다는 연필로 하시는 게 강약 조절이 조금 더잘 되고요. 연필 심의 길이 자체가 조금 길게도 해보시고, 여기서 길게는 1.5에서 2cm 정도로 해보시고, 또 짧게도 깎아서 해보시고 해서, 연필을 일단 구입을 하셔서 내가 이거를 몽당 연필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작은 계획부터 세워서 이것저것 낙서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실 경우에는 꼭 뭐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꼭안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선을 뭐 긋는 것만으로도 일단 손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부터 그냥 시작해서 그걸 하다 보면은 또 명암 넣기 이런 걸또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림 독학하는 방법 제 영상 올린 거 보시면 어떤 책이 초보분들한테 좋은지 제가 책 추천도 해놨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따라 그리시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진영님이 예쁜 그림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이쁘고 간단하고 실용적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님, 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언제나 이쁜 목소리에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이쁜 그림 많이 올려주세요. 아, 네. 일단, 김정희님, 감사하고요. 책은, 지금 반 정도 작업을 했으니까 마감이 6월 10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넘기면 디자이너 분이, 책 표지 만들어주시고 안에 있는 거 예쁘게 얹어주시고 해서 제가 넘기고 한두달 정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8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까먹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나올 거예요. 항상 뭐 그렇죠? 매년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 작업할 때는 책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아, 까먹었다 싶을 때쯤에 항상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있어요. 보통 두달 정도 걸린다, 마감 이후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손님이 보통 한 가지 주제로 통일해서 책을 만드시는데 중간에 다른 주제의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집중력 있게 한 시리즈로 쭉 작업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싶은데요. 불쑥 떠오른 아이디어와 순간의 감정을 놓치기 싫어서 손을 움직이다 보니 작업이 문어발이 되고 맙니다. 별나라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문어발을 잘안 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책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책 작업은 개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누구와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먼저, 항상. 마감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문득문득,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개인 작업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계속 마음속에 일단 생각을 해 두었다가 일단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 끝나면 그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어발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쑥 떠오르는 감정 같은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밤에 이렇게 누워서 스케치를 해놔요.
아이패드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할 때도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그려놓고 일단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이 되겠죠? 그때가 마감이니까 그래서 그때 해야지 그런 감정들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미래에 또 할 게 있잖아요. 지금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행복하고 미래에는 아 내가 이 일이 끝나도 우울해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내가 이 개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어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나 그리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럴 때 진짜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도 그리기 싫은 건 아니고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갈대 같은 그런 마음인데요. 그럴 때는 일단 하던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일단 분석을 들어가고 내가 이거를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갈 것인가? 나중에 포토샵으로 보정이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랑을 기다려요. 와서 신랑은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전 신랑은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 못하거든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뭐 괜찮은데? 잘 그렸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은 아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상해 보이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팁 같은 건데 일단 접고 자요. 그러면은 다음날 보면은 마치 내가 안 그린 것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그 전날의 집착이 사그라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저는 한 중학교 때부터 다음날 보면 조금 괜찮다든지 다른 장점이 더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든가 아니면 멈추고 내일 다시 보든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조금 어떤가 하는 편이에요. 사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랑한테 이렇게 보여줬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스케치 데스 같은 거 꿀팁 부탁해요. 그림 그릴 때는 사진을 봅니다. 그냥 상상해서 그리는 것보다 무조건 보고 그리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색감 같은 거는 뭔가 영감을 얻고 싶을 때는 다른 작가님들의 그림을 보고 아, 이 색감 진짜 멋있다 나도 있고 약간 응용해서 해봐야겠다 그럴 때도 있고요. 스케치 데센 같은 거 꿀팁은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약간 5대5예요. 내가 지금 보고 그리는 사물을 내 눈으로 관찰하는 거랑 최소 5대5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찰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 비율이 굉장히 5대5가 아니고 내 그림을 보는 비율이 8 그리고 대상을 관찰하는 비율이 2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무언가를 그리는데 비슷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내가 관찰을 잘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걸 한 번쯤 심각하게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치 데센 같은 거 꿀팁은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고 자주 그리시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리시는 걸 추천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필로 우선 해보셔서 내 손의 감각을 강한 선 긋는 방법, 진한 선 긋는 방법 이런 거를 내 손의 감각으로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유성펜 같은 걸로는 솔직히 강약 내기가 힘들잖아요. 연필이 굉장히 무른 재료이기 때문에 그나마 강약 표현이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로
이것저것 많이 그려보시거나 선연습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버주님이 수채화를 따라 그리면서 색조색하는 게 어려운데 혹시 모든 방법을 외워서 해야 하나요? 머릿속에 다 있으신 건가요? 이거는 많이 하다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진짜 제가 이거는 저는 노력파지 약간 재능파는 아니거든요. 많이 자주 그리다 보면은 아 저 색은 이거 더하기 이거다 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게 어떻게 그려지나 신기하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맨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수지님이 선생님 졸업작품 궁금해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아 졸업작품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직접 수제 종이를 펄프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드로잉을 그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약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한 4개 정도? 그때 그 모니터가 좀 비싸가지고 제가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4개 사가지고 약간 그 캐릭터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뭐 사학과인데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저의 같은 과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약간 일러스트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캐릭터 그리고 뭐 공간에다가 제가 또 시를 좋아해가지고 시 같은 거 이렇게 쭉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색칠은 안 하고 약간 모노톤으로 펜으로 드로잉만 이렇게 했었어요. 아, 뭐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윤슬 드로잉 로그님이 별나라 그림 상점에서 택배에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어떤 향을 뿌려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말론의 피오니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만에 친구랑 놀러 갔을 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조말론 피오니 향입니다. 영상이 너무 많으셔서 처음 접하는 사람은 뭐부터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래 질문들은 영상에 올라온 내용들 같은데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거 채널을 컴퓨터로 보시면은 제가 다 뭐 수채화는 수채화, 뭐 소묘는 소묘, 아크릴은 아크릴, 그리고 책 제가 직접 그린 거는 또 그거대로 해서 딱딱딱 다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수채화 보고 싶을 때는 거기 들어가셔서 수채화 강좌 보시면 되고 소묘 보시고 싶을 때는 소묘 강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윤은영님이 색감 예쁘고 그래서 저희 아이 미술 시작하는데 보게 하려고요. 혹시 수채화 발색 좋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크 그리기 숙제예요. 윤은영님, 국산 물감으로는 미젤로 물감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선명하고 또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또 아이들 가르치는 미술 학원 했었잖아요. 애들 보면은 포스터 컬러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선명한 발색에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흐린 색깔 좋아하는 아이들은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 취향에 맞추시거나 그러려면은 뭐 미젤로 물감 추천합니다. 그거가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부담스러우시면은 시나 물감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별나라님이 그림 그릴 때 참고하는 책이 궁금해요. 김다나님. 책은 거의 안 보고요. 책은 그냥 평상시에 눈이 즐겁기 위해서 약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미지 같은 거 찾아서 참고합니다. 이미지. 실버주님. 별나라님 그림 보면 스케치만으로도 그림이 너무 완성도가 높은데요. 혹시 스케치에 자신 없는 사람은 혼자 그림 그릴 때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워너비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스케치나 드로잉 같은 거를 따라서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지라고 혼자 고심하는 시간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늦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작가를 보시고
그거를 따라서 뭐 채색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작품이라면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약간 스케치라도 따라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안김님, 예중이나 예고 나오셨나요? 컬러링북은 책이나 사진을 참고해서 그리시나요? 상상해서 그리시나요? 미술 실력을 빨리 늘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겠죠? 오일 파스텔로 그림 그려보실 생각 있나요? 예중이나 예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르쳐 본 적은 있는데 저는 나오지 않았고요. 컬러링북은 책이나 사진을 참고해서 그리시나요? 상상해서 그리시나요? 사진을 참고해서 그립니다. 상상해서 그리면은 너무 천재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진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참고해서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좀 바꿔서 해요. 보라색 꽃인데 여기는 노란색 꽃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싶을 때는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그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 실력 빨리 늘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일단 학원을 다니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실 경우에는 이게 웬만한 의지로는 잘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학원을 다니시면 좋은 게 다른 사람 그림을 보면서 내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자극이 덤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 나는 좀 성격이 옆에서 누가 채찍질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기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고쳐볼까요? 라는 게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학원 다니는 거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년 전에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약간 가요 같은 거 말고 그냥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있죠. 약간 체르니나 소나타? 소나티네?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게 다시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학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조금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더 뭐 길게 눌러야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죠? 이 음표는 뭐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만 딱딱딱 집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력 향상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래서 예체능은 코치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리는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혼자 그리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학원에 어느 정도 다녀보는 것도 저는 손해볼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로 그림 그려보실 생각 있나요? 제가 진짜 비싼 오일 파스텔을 10년 전에 산 게 있거든요. 그때 되게 큰 맘 먹고 샀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브랜드도.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어발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일단 모든 스케줄이 6월 10일 마감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게 책 작업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장 그리기도 되게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일 파스텔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거기까지는 못 미쳐가지고 네 6월 10일이 지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항상 저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그냥 유행인 거 따라가는 거는 좀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떨어지는 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네, 책 작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책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Q&A를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제 얼굴 너무 크게 보시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 화면은 작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Q&A 진행해볼 거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